실제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사회가 발전하면서 거의 우리가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이 이미 만들어져 나오고 있고,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까를 고민하는 입장이지, 그걸 만들까라는 생각을 점점 못하게 되는 시대야, 요즘엔.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거지, 요즘에.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해결하는 능력까지도 떨어지는 거야. 무조건 다 사서 내가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도 돈을 주고 해결을 하게 되는 거지. 다 남의 손을 빌어서 하게 돼. 계단으로 오르다니다가 옆에 에스컬레이터 있으면, 유혹 피하기 힘들지?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보면 그것도 힘들어서 나중에 엘리베이터 타게 된다. 그것도 귀찮다 그러니까. 그럼 뭘 잃게 될까? 내가 이걸 취함으로써 뭘 잃게 되지? 그게 과연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걸 판단해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이게 더 편리하니까 이렇게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많이 후회할 만한 일이 만들어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자전거의 앞 뒷바퀴의 기어의 조합 있지. 그게 내가 어떤 기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감속이 되기도 하고 가속이 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즉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증속 감속이라고 표현하지. 기어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한번 굴렸을 때 뒷바퀴가 두번 회전하기도 하고 반바퀴만 돌기도 하지. 아예 뒷바퀴가 더 크게 만들어 버리면 내가 페달을 한번 밟을 때 뒷바퀴는 한 바퀴가 안 돌지. 이건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 감속 기어가 되는 거지. 자전거는 엄밀히 말하면 감속 기어는 없어. 다 증속인데 증속 비율을 달리 해주는 뿐이지. 왜냐면 사람이 그 정도 높이, 그 정도의 힘을 자전거에 전달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속을 한다는 얘기는 힘을 키운다는 뜻이거든. 그만한 힘을 누릴 만한 곳이 없어, 자전거는. 그러니까 감속을 굳이 할 이유는 없는데. 제트 엔진 같은 건 RPM 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 RPM을 그대로 프로펠러나 다른 기계 장치에다 연결해갖고는 견뎌낼 수가 없지. 그래서 감속을 시켜.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을 만들어내지. 제트 엔진. 그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트 엔진을 쓴다. 그런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제트 엔진, 뭐 일반적인 여객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웬만한 헬리콥터도 제트 엔진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지? 풀리 시스템이라는 건 풀리의 조합, 풀리와 다른 것들의 조합, 그 조합으로 이런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풀리가 기계가 아니라 풀리 시스템이 머신이 되는 거야. 풀리 자체는 그냥 쇳덩어리잖아. 이걸 머신이라고 안 해. 그치? 이 풀리가 뭐, 고정대, 그 다음에 풀리의 조합,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섞여서 하나의 머신이 되는 거지. 아까 기어도 마찬가지. 기어 하나는 그냥 쇳덩어리, 덩어리, 그냥 하나의 부품 뿐이야. 이걸 머신이라고는 안 해. 그치? 근데 기어 하나가 아니라 조합이 이런 기계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기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지금은. 이런 경우에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큰 힘으로 조금만 움직였는데, 뭐, 문은 이만큼 움직이나,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구조상, 이렇게 내려온 거를 내가 이게 들어올리려고 그러면, 액추에이터를 여기다 달아야 되지. 여기다 달아갖고 이걸 올릴 순 없잖아. 여기다 달아갖고 올려야 되지. 그러니까, 큰 힘이 필요한 경우에, 대신, 액추에이터가 작동거리는 적어. 근데 이걸 이만큼 올려야 되지. 많은 거리로 움직여야 되잖아. 그럴 때 3차지를 이용해. 정량균 선생이 만든 발명품이잖아. 그건 이제 수원 화성 지을 때 썼던 유물이고, 그때 거중기는 뭔가 이제 무거운 물체를 드는 장치다라는 뜻이지. 들 거자, 무거울 중자 써갖고. 무거운 걸 드는 장치다, 기계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고, 요즘 그 공사장에서 이렇게 무거운 걸
들때 흔히 크레인이라고 하는 거. 크레인은 들어봤지? 그게 우리말로 하면 기중기지. 위에서 타는 거. 크레인. 뭐 타워 크레인도 있고 뭐 일반 이동식 크레인도 있고 종류 여러 가지지. 그러면 이제 공사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가서 이렇게 옮겨주는 이런 기계 장치. 그걸 기중기라고 해요. 기중기라는 단어를 들어볼 일이 없겠지, 요즘엔. 복합 도르래를 많이 사용을 하지. 그 크레인의 움직이는 그 보통은 케이블로 움직여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거기도 이제 이 도르래가 여러 개가 쓰이지. 아주 여러 개가 쓰여. 지나가다 공사 현장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좀 봐봐. 크레인 반드시 있어. 요즘 지하철 공사 많이 하잖아. 지하철 공사장에 그 지상에는 항상 크레인이 있어. 그래서 왜냐면 지상에 이제 자재를 갖고 와서 이걸 들여다 지하로 내려다 줘야 되잖아, 이렇게. 거기는 항상 크레인이 있어.